열려라! 한눈 컷! 자! 와우! 여러분들! 자, 이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와, 저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뭐, 농기계가 아주 다양하고 대량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간단한 도구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도구가 가만 있어. 우리 지금 청동기 시대 왔는데 청동이 아니네요. 돌이네, 돌. 아, 여전히 돌이야.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사 짓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야, 이제 벼농사를 또 짓기 시작하네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사 도구, 반달 돌칼입니다. 아,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이겠지만 돌로 만든 도구도 여전히 많았죠. 왜? 이 땅을 파야 되는데 청동은 너무 약하잖아. 농사를 짓는 곡식도 뭔가 좀 다르죠? 청동기 시대부터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와, 벼농사. 이 생산력이 늘어나면서요. 또 남는 생산물도 좀 늘어났겠죠. 자, 이런 남는 생산물은요, 신석기 시대처럼 토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요, 보이는 것처럼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민무늬 토기는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처럼 빗살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무늬가 아무 없든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집의 모습도 지금 보니까 약간 달라졌네요, 지금. 그죠? 언덕이나 평지에 지상 가옥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위치도 보면 알겠지만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네요. 농사 짓기 딱 좋은 곳에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와 다른 매력이 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으로 만든 물건, 이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농사 여전히 돌, 반달 돌칼 돌인데 어디 있는 거야? 청동기 시대 2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내용을 정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짓죠. 고고고! 한님검을 찾아 신비로운 모험. 신석기 다음은 청동기. 벼농사를 시작해